여론조사 경선 결과에 따라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에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저기 분당을 민생 실장 얘기 나오는데 아니 그 웃기는 일이 있어 지금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 분당을 중요한 거는 이게 뭐 내가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장 갖고 왔는데 위장 갖다 강해졌대. 원칙 진단. 원칙과 신뢰의 그 정치도 원칙이야. 정치는 원칙으로 되게 힘드냐? 처음부터 배워 정치. 원칙이 원칙이 아니다. 법원으로 돌아. 제가 이쪽 때리는 자리가 없다. 김무성 원내대표하고 당장 대표분야 아니까. 이게 별로지. 뭐야 이 뭐야 비공개인데 비공개. 예, 오늘 어떻게 해서 소집되셨는지. 아, 자. 자, 비공개이라 하니까 좀 이제 앉아가지고 이거 발표할 거야. 난 몰라. 결정됐어? 이견 없어. 나는 반대도 안 해. 찬성도 안 하고. 결정된 겁니까? 결정됐어. 정은찬입니까? 놀고 앉았네. 신정아 좋아하라고? 임태희입니까? 코미디라고 했잖아. 강재섭입니까? 아니 그건 연차도 정해라. 자, 제가 내가 브리핑할게요. 그래, 우리 대변인한테 제가 대변인. 이번에 분당을 경우 전략 공천을 하지 않기로 전원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의견을 보였는데 오늘 다 이렇게 전원 의견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저희 당은 한나라당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냥 지금 의견 하나 쫙 몰아갑니다. 저희들은